감사하겠습니다. 맞으시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 되게 이거. 많지. 한번 찾아줄게. 이거예요. 많지. 와우, 엄청나게. 깜빡하고 조금 안 보냈는데. 어제 매칭 게임에서 만점 봤어요. 1580 했어요. 우와, 그게 처음 보는 점수야. 자, 뛰지 말아라. 하면 Don't run. Don't run. Don't run. Okay, 그래서 run 해주는 달리다. 그렇죠, 달리다, 뛰다 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이요. Okay, 그래서 예빈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 하지 마라라는 걸 배웠는데요. 일단 don't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don't는 뭐 해주린 말이고. 아, don't. 아이고, 아이고. Don't는 do not 해주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do not은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쓰고요. 하지 마 라는 얘기 할 때 쓰는 거고요.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on't run. Don't run. 그랬더니 I won't. 오케이, 그래서 뭐 I의 뜻은 이제 알 거고 나는, 뭐 내가, 또 want는 뭐 해드린 말이고 will not. 그렇지, will not 해드린 말이고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인데 will not 되니까 뭐,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안 할 것이다. 그럼 I want 뒤에 생겼던 말은 Don't run. I won't run. Run. You can want 뒤에 want 뒤에 또 무슨 시가 오면 하나씩 오면 안 할 것이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 Don't run. Don't run. 예빈이가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면 누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Don't run. Don't run. 그러니까 예빈이가 뭐라고 해요? I want. I want. 이러고 막 또 뛰어가지고 있어. 아닌가? 오케이. I won't. 오케이.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그렇지. Don't shout. Don't shout. Shout의 뜻은 소리 지르다. 그렇죠. 소리 지르다. 나는 또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라야지 don't 뒤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고 싶으니까 Don't shout. Don't shou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스파하지 마세요. 오케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말고 소리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로 만든 거 진짜. Don't cry. 오케이, 그럼 울지 마세요. Don't cry. 네. 울지 마세요. Don't cry. 울지 마세요는 Don't cry. Cry의 뜻이 뭐예요? 울다. 울다니까 don't cry 하는 울지 마세요. 울다 cry가 하다시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왜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슬퍼하지 마세요는 don't be sad. Don't be sad. 슬퍼하지 마세요는 뭔데? sad의 뜻이 뭐예요? 슬픈. 그렇죠. 슬픈.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don't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sad는 올 수가 없으니까 슬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슬프다. 슬프다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비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는 don't sad가 아니고 뭐다? don't be sad. 근데 shout은 이미 하다시죠. cry도 이미 하다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거꾸로 don't be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don't 뒤에 무슨 시? 하다.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오면 하지 마세요. 갑니다. Don't shout. Shout.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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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뒤에 생겼던 말은 I want shout. 알겠어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Don't shout. 그렇죠. Don't shout. 소리도 지르지 마.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Look
Okay, I won't shout. 그렇죠. Okay, I won't shout. 소리 안 들릴게. Okay. 자, 여러분께서 좀 차지 말아주세요, 제가요. Don't you please? 그렇죠. 와우. Don't kick. 네. Please. 어, 그 지금 선생님 고등학교 떠났어? Kick의 뜻은? 차다. 차다. 하다 치니까 don't kick 하면 하지 마세요. 그 please는 어떤 뜻인가 했죠? 공손하게. 그렇죠. 공손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좀 차지 마! 차지 말고 좀 차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Don't kick, please. Please. 그래서 아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I'm sorry, I won't. 그렇죠. I'm sorry. I won't. 뒤에 생겼던 말은 kick. I won't kick. 자, okay. Sorry의 뜻은 죄송합니다. 죄송한, 미안한이라는 어떤 뜻입니까? 여기 이런 거 넣어줘야지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겠죠. Okay. I'm sorry. I won't. I'm sorry. I won't. 아, okay. 그래서 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랬어요. Don't kick, please. 좀 차지 마세요. Don't kick. Don't kick. 죄송한데 안 그럴게요. I am sorry. I won't. Sorry. I won't. Okay. 다음에 단어 파트. 엄마, 이리 왔어? 우리 애미 아직 중학생 아니라고. 그래서 울다 cry. cry. 그렇죠. 외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shout. 울지 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cry. don't cry. 그 아기들이 방에서 울다 하고 싶으면 The baby cry in the room. The baby cry in the room. Okay, 그 다음에 싸우다. Fight. Fight. 그렇죠. 이렇게 하다 시도 시의 뜻도 있고 이름 시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Okay, 그 아들들은 그 이후에는 싸우지 않았어요. The sons turned to fighting up at the top. Didn't fight. Huh? Didn't fight. Didn't fight. After that. After that. Okay, the sons didn't fight after that. 그럼 또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fight. Don't fight. Fight. Okay, 그 다음에 차다? Kick. Kick. Okay, 그래서 극장에서 앞좌석을 차지 마세요. Don't kick the seat. Seat in front of you in a battlefield.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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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번에 했는 거잖아, 그치?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응. 왜요? Don't kick the seat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뭐라고? Don't kick the seat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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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이거 갈리다 run. 오케이, 우리 함께 뛰자. Let's run together. Let's run together. Run. 오케이, 그다음에 shout. Shout.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갑자기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He shouted into me. 오케이, suddenly. Suddenly. Sh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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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어볼까요? He shouted at me. Sudd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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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어볼까요? He suddenly shouted at me. 그렇죠. 그럼 suddenly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갑자기. 하자 씨의 ED를 붙이면 과거에 한 행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Please. 오케이, 그래서 좀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please. 오케이, 안 할 것이다. Won't. Won't.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파리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The parties won't bother me.
그렇지. Now the flies won't bother me. 조금만 기다려.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요 예빈이도 이제 책이 다 끝났어. 그래서 뭐예요?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이 쪽지로 다음 숙제할 거 공부할 거 공부했으니까 공부하면 돼요.